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등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일상다반사는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살다 보면 어쩌다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툭 치고 들어오는 변수를 맞춰야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평범한 일들, 즉 일상다반사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또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과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반복적으로 감당하는 일들 역시 당연하게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일상다반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상다반사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 역시 정말로 평범하고도 익숙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극히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부분 평범하고 익숙한 삶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할 때가 있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면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일상다반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자신의 일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일들도 친히 인도하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하게 내 삶에 툭 치고 들어온 변수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과 갑작스러운 문제들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넉다운되거나 잠수 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복음, 그리고 진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이 가능한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언제나 담대한 자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다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앞세우다 보니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친히 인도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 누군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보기에, 아니 누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였지만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귀한 손님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고, 또 사무엘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와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이 다윗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존재감 제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 다윗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다윗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격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절대로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목하시고 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외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그런 자격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자격, 내 조건, 내 출신, 내 경력, 내 학벌, 내 명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평생 따르고 실천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을 특별한 사역, 특정한 일로 제한시키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만 소명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교사일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아직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유다지파로 섬기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받은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레임도 주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평범한 자리고 일상 다반사와 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자리,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곳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와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삶 속에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다윗 얘기로 넘어와서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한 일상은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들판입니다. 들판.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 들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 안에 두지 않았고 자신의 보호 울타리 안이 아닌 들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 사무엘이 왔고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했지만 이새는 들판에 있는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보는 들판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윗에게 평범하고 일상 다반사와 같이 그에게 익숙했던 장소였지만 그의 아버지와 형들 또한 다윗에게는 들판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았던 다윗에게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소명을 완수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들판에서. 근데 이와 같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삶이 이 다윗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격을 계산하시지 않고 다윗의 어떠함을 판단하시지 않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절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평범하고도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들판에서도 너무나 익숙하고도 평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감당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익숙하게 여겨질 만한 또 다른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본문 17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먼저 15절 후반부 말씀에 기록된 걸 보시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일은 다윗에게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고 익숙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15절 전반부 부분에 보시면 다윗은 또 다른 일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울에게로 왕래하는 일이었죠. 그럼 다윗이 왜 사울에게로 왕래했을까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세 형들,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사울을 따랐어요. 사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했고 사울 밑에서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막내였던 다윗은 그 전쟁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터를 왕래했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왕래했다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로 간 일은 한 번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정말 비정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세 아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아들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집에 있어요. 이 중에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막내입니다. 그의 위에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네 명의 형들이 더 존재했어요. 근데 이새는 이들이 아니라 막내였던 다윗을 전쟁터로 사지로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홀로 양들을 치게 하기 위해 들판으로 보내는 일도 멈추지 않았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서글프고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감당했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감당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쟁터를 왕래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하고 힘겨운 일들과 상황이 주어진다 하여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친숙한 말씀이에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고 유명한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본문을 다루면서 이들의 싸움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명자로 살았던 다윗의 삶과 그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그저 소년이었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인이고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인생 역전 스토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맞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워하기만 할 뿐 40일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던 다윗이
싸움을 걸고 있는 이 골리앗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 중 누구도 맞서지 못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 우리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무슨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의욕과 자신감 하나 믿고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아니에요.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체념적인 모습인 것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모습,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부터 47절 말씀은 자신이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확신을 근거로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인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이죠. 다윗은 자신의 무기,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자신의 무기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다르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나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말한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가요? 4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라 확신한 다윗의 무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골리앗은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이 가진 힘으로 다윗에게 돌진하게 될 것이지만 다윗은 그가 가진 물매와 막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니 그를 내세운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칼과 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사울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군사들 중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이다. 지금 이 전쟁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된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 이스라엘 군대에서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다윗의 일상이 어땠나요? 그 일상은 너무나 부조리합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익숙하고도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힘겹고 그 지치고 외롭고 절망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상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평범한 일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데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막상 불러서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만한 장수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맞설 만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본문 17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을 덥석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되찾아왔어요. 자, 이것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일상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익숙하게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힘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감정이나 지난날에 겪은 승리로 말미암은 자신감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까지도 실수 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서도 자신을 건져내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서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깊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고도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하는 이 낯선 상황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변수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지금 마주한 상황은 분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지금 이 위기 상황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자와 곰까지도 제압하고 물리친 다윗에게는 골리앗 역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제압하고 물리치게 돼 사자와 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맞서려고 하는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지키시며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 군대는 그들이 선두에 세운 골리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로서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보여주고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나타내고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제압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익숙한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매 순간 느끼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나에게 익숙한 직장, 회사, 가정과 캠퍼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신하는 삶 또한 익숙하고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골리앗과 같이 평범하고 익숙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변수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얼마나 깊이 길들여져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변수와 문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은, 그런 모습이 익숙하고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변수가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변수가 찾아옵니다. 골리앗과 같이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 어려운 일들이 똑같이 찾아와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 위협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변수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협과 그 문제와 어려움과 변수들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내 일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변수도 문제들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향한 믿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취향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범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모든 일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향한 믿음에 깊이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와 직장에 출근하실 때 달고나 들으면서 가시고요, 10분 일찍 도착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도 힘들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지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캠퍼스 생활하시는 분들 지금 방학이시죠?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관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외롭고 그 절망스러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신다면 다윗과 같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보여주고 그 승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